오늘도 다빈치 붓으로 물부 달게요. 돌아가는 면, 제일 밝은 면, 그리고 꺾이는 면, 단면. 요런 데는 한 번 더 잡아주고, 그죠? 맞아요? 한번 이렇게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요렇게 해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긴 좀 풀렸고, 또, 여긴 뼈니까 좀 각을 잡아주세요. 여기도 한번 꺾을 때마다 조금 더 힘을 줘서, 그리고 한 붓으로 그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붓 돌려서 붓결 활용 잘 하고,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알았죠? 붓 끝으로 이런 주름 같은 거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네. 밝은 면 일단 냅두세요. 네, 이따가 덮으면 돼요. 이게 색이 같지 않아도 톤이 같으면은 한 방에 칠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색과 톤을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봐요. 이게 지금 한 붓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톤 단계가 나올 수 있죠. 네. 너무 종이를 올리지 마시고 눌려서. 그럼 여기 돌아가는 면, 밝은 면, 요렇게 요렇게 한 서너 면이 나왔죠. 여기는 밝은 면이죠. 여기도 여기 돌아가는 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말리는 면, 말리는 면. 이 팔을 자꾸 돌리지 말고 그냥 요 안에서 요렇게 그려주세요. 예, 손톱도 같이 돌리고요. 끝까지 마무리. 얘도 할라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톱도.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중간면 있잖아요. 중간면을 꼭 찾아주세요. 그리고 또 꺾이는 면 남기고 여기 돌아가는 면 있죠? 예, 어두운 면. 이렇게 찾아주세요. 그럼 몇 가지 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면이에요. 이렇게 찾아주세요. 알았죠? 귀찮아도. 귀찮으면은 그림 잘 그린 날이 오지 않아요. 얘도 돌아가는 면. 손톱 말리는 면. 붓 돌려서 붓끝 활용해주고. 손톱도 돌리고. 물 끝까지 갖다 놓고. 여기도 봐요. 여기 말리, 돌아가는 면, 그리고 하이라이트 꺾이는 거 남기고, 요렇게 그렸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덩어리가 나죠? 여기도 돌리고, 꺾이죠? 그죠? 접었으니까, 뼈 마디가. 여기도 중간면 찾아주세요. 그리고 얘도, 요렇게 또 찾아주세요. 그리고 붓끝으로 약간 요런 주름 같은 거 좀 표시해줘도 돼요. 물이 많으니까 되게 오랫동안 그릴 수 있어요. 얘는 또 요렇게 놓은 원기둥이죠. 자, 그럼 여기 중간면. 여기 꺾이는 면, 맞죠? 예, 남기고 돌아가는 면 그렸어요. 그러면 세 면이죠, 얘는. 그죠? 얘도 그대로 연결돼서 오세요. 얘도 돌아가는 면. 근데 이게 돌아가는 면에 요 손가락에 그림자가 있어서 더 어둡다. 그죠? 계속 반복, 손가락이 10개니까 10번 반복하다 보면 완전 이치가, 원리를 익힐 수 있겠죠. 여기 중간면, 그죠? 네.
이쪽도 요 손가락에 그림자가 있어서 좀 어둡긴 해요. 예. 그리고 돌아가는 면, 그죠? 여기서 꺾이죠? 여기서 꺾이죠? 예. 얘도 돌아가는 면, 손톱 돌리고, 손톱 말리고, 물끝까지 쓸어 내리고, 또 돌아가는 면, 요렇게, 네 면으로 봐주세요. 얘도 돌아가는 면, 돌아가는 면, 여기, 그죠? 예. 여기 제일 밝게 튀어나왔죠? 그 여기 이제 같이, 얘랑 같이 해서 한 면, 요렇게 처리,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예. 일단 요렇게 봐주면 되겠죠? 예. 요런 데는 한 번, 요렇게 한 번 더 해주고, 요렇게 꺾일 때마다 한 번 더 해주고, 꺾일 때마다 한 번 더 해주고, 그리고 여기 밝게 냅두고, 요렇게 하면 처리해도 될까요? 네. 요렇게 원기둥이 되죠? 얘도 요렇게, 한번 잡아주고, 그죠? 예. 네. 얘도 돌아가면 보여요? 예, 네. 쌤이 내가 안 보이는 거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죠? 그 원리를 이해하고 보니까 그 보이는 거 안에 대상 안에 그 원리가 있죠. 그렇게 맞죠? 네. 이제 물감을 많이 써버렸어요. 요 손가락이 제일 앞에 있다, 그죠? 네. 거리를 항상 느끼면서. 이런 것도 다 두께죠. 평면. 그냥 찌 그으면 안 되고 얘네들도 다 중간톤 써서 더 도톰하게 만들어야 돼. 주름도 요 붓은 물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붓 자체에서 그죠? 네, 그래서 한 붓으로 엄청 많이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붓끝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부드럽고, 부드럽다는 거는 붓이 탄력이 있는 붓이 아니어서 되게 자유롭게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전환이 가능해요. 그죠? 그거를 활용하면은 여기 이제 구조의 결대로 되게 그대로 보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붓끝 활용할 수 있고, 그죠? 얘가 요렇게 더 누워, 우산처럼 여기는 누워가니까 여기가 되게 어둡다, 그죠? 어두운 면이 많은 각도, 이 손가락,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내가 요렇게 설명하는 걸 많이 봤으니까, 혼자 할 때도 요렇게 이제 그 대상을 해석을 스스로 하면서 하세요. 네. 여기는 밝은 면은 사실 없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덩어리가 나면 한번 덮어줘도 돼요. 여기도 덮어줘도 되죠. 자, 이 가로 여기 요런 주름이 먼저예요. 이 세로가 큰 구조예요. 그렇죠. 세로가 더 큰 구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로 주름을 찾으면서도 세로도 같이 돌아가는 거. 얘도 원기둥이잖아요. 서져 있는 원기둥. 그죠? 손 안에 원기둥 있다가 이 제목이에요. 이게 붙이라는 이 각도가 그죠? 생긴 그대로. 하지만 요렇게 돌려줘야 돼요. 왜냐면 붓이 이제 털이니까 휘어져 있는 모습이 생기잖아요. 쓰는 거에 따라서. 그죠? 자, 요렇게 생겼으면 요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이제 연필 쓸 때도 돼야지 붓도 그렇게 쓰겠죠? 아이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네. 그건 자기한테 이제 편한 것대로만 쫓으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고, 그죠? 네. 네, 그리고 속도도 당연히 느리겠죠. 뒤에서 봤을 때 이제 그림을 못 보고 그 그리는 사람의 뒷모습만 봤을 때 미동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 혼자 급하고 완성도는 안 나와요. 자, 이 세로가 더 큰 구조죠? 가로인 줄은 보다가, 그죠? 예. 물붙하고 끊어서 도련 붙이려서 묘사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구조가 나왔으면 이봐요. 여기 다 덮어도 밑에 안에 구조 잡아놓은 건 없어지지 않죠? 이렇게 꺾이면서는 한 번씩 이렇게 더 진하게 해주세요. 구조죠, 그것도. 얘도 밝음은 없어요. 그럴 이제 지금 물감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럴 때 여기 한번 눌려주세요. 그래도 밑에 구조들 다 있잖아요, 그죠? 틴트를 요긴하게 써주세요. 피부색이 자연의 색이고. 엄청 변화 무쌍하니까 사람의 피부가 엄청 변화가 무쌍하잖아요. 요 손가락과 여기는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생겼죠. 네, 어디를 더 그 거리를 주기 위해서 어디를 더 눌려주고 어디를 살려주는가는 그리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보이는 대로 그냥 그려도 되는데 자기가 약간 이제 거리감 같은 건 자기의 설정이 들어가도 돼요. 왜냐 내가 좀 더 거리감을 좀 더 극대화하고 싶다 할 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그렇다고 그렇지는 건 아니에요. 그 원래 있는 거에서 보이는 거, 원래 있는 거에서 좀 더 자기 연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주관을 좀 담아서. 색도 마찬가지고, 거리감에 대한 표현은 자기 연출을 좀 해도 돼요. 네. 요런 것도 부딪혔을 때, 이미지는 실제보다가 사실 좀 설명이 약하겠죠. 실제 보이는 것보다는. 그죠? 이미지는 사진을. 예, 그래서 뭐 섞여 보인다.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과 너무 섞여 보인다 할 때는 자기가 알아서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판단하면 돼요. 얘를 좀 더 진하게 할지, 뒤를 눌려줘서 할지. 이제 나는 앞을 더 진하게 하려고 해요. 예. 얘도 조금 보이지만 그래도 투톤 정도는 설명을 해줘서 덩어리를 내주세요. 네. 얘도 돌아가는 면, 그죠? 꺾이는 면, 그죠? 그리고 요렇게 찾아줘야 되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했죠? 얘도 여기 손가락 여기 통통하죠? 여기 다 3면, 4면, 5면 맞죠? 여기 튀어나왔죠?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잡아줘도 잡으면 더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금 좀 연해졌잖아요, 내붓이. 그래서 좀 눌려줄게요. 전체를 좀 눌려주면서 그릴게요. 네. 화이트가 없어야 돼요. 대비를 일단 뒤에 있는 것들은 일단 화이트를 없애서 대비를 없애야지 뒤로 가요. 알았죠? 예. 보통으로 이렇게 좀 덮어줄게요. 예. 덩어리가 나면은 덮을 거 이렇게 덮어도 돼요.
얘도 덮어야 되죠. 네. 왜? 어둡고 뒤에 있으니까 그죠. 얘도 그죠. 이렇게 덮어도 되겠죠. 봐봐요. 내가 한 곳을 엄청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리죠. 찾는 거죠. 어디를 그릴 수 있을지 그죠. 예. 그러면 그거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리는 기술을 터득하는 게 아니라 많이 빨리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눈이 오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은 꼬붕이에요. 알았죠?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그리는 거예요. 손은 계속 훈련해서 다니면 되는 거예요. 눈이 가라는 대로. 응? 눈으로 보면 머리로 판단하잖아요? 그죠? 예, 그건 눈이 가라는 대로. 판단. 이제 기본적인 덩어리를 면처리 있죠. 큰 면처리를 했으니까 좀 더 생긴 거는 이제 작은 구조를 요래요래 그려주면서 더 계속 올리면 되겠죠. 손을 어려워하는데 손의 그 원리, 세면의 원리, 네면의 원리, 다섯면의 원리. 아까 요런 건 5면 다 찾았죠. 여기는 4면 정도 찾았죠. 그렇게 찾으면 각도에 따라서 3면이 나올 때도 있고 4면이 나올 때도 있고 5면이 나올 때도 있죠. 그거를 다 찾으면 덩어리가 나요 안 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보이는 대로 계속 설명해 주세요. 피하지 말고. 보이는데도 순간 판단을 안 그린다로 판단을 많이 하죠 애들이. 저거는 복잡해서 안 그린다. 그러면 잘 그린 날이 오지 않아요. 그린다로 판단해 주세요. 좀 주황색을 만들었어요. 해가 짧아지네요. 주황색을 만들었으니까 가까운 것부터 찾아서 들어갈게요. 이렇게 쌤이 이제 설명하는 걸 계속 듣다가 보면 혼자 할 때도 이렇게 속으로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여기는 요러니까. 여기 손바닥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손가락도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치? 그죠? 그리고 지금 계속 온 데다 계속 또 오죠. 그죠? 근데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는 자기의 취향대로 좀 빨리 들어가도 돼요. 지금은 내가 붓쓰는 거 구조 이런 거 이제 설명하고자 해서 좀 안전하게 약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계속 그려보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여요. 네. 색 만들 때도 그렇고 물 조절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뭐 연한 것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 방법은 형식은 많아요. 원리는 하나지만 알았죠? 그런 거는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원리지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죠. 뼈는 여기 약 중간에 갈라지죠? 톤이 올라갈수록 작은 구조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톤은 자꾸 올라가는데 작은 구조를 계속 설명 안 하면 나중에 톤이 많이 올라갔을 때 하면 답답해지고 그 작은 구조가 스며들지를 않으니까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그지?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피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피부랑 따로 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작은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때는 만들어야 돼요. 예. 피부, 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얼굴과 손 이런 식으로 원리를 파악해서 계속 연습하고 옷은 이제 몸의 원리잖아요. 네, 옷은 옷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몸을 그리는 거잖아요. 룰을 또 익히면 끝나는 거죠.
옷을 이용해서 몸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주름은 몸의 동세로 인해서 생기죠. 예, 움직이니까 생기는 거여서 요게 발딱으셔 튀어나와서 예, 이것들도 조금씩 이렇게 늘려줘도 된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것끼리 다 구분이 돼 있죠. 이제 어두운 거 한 바퀴만 더 돌게요. 네. 사이사이 어두운 거. 고선은 좀 틴트를 쓰려고 해요. 그 어두운 거는 좀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죠? 그래서, 이 물붓으로는 이렇게 정밀하게 안 되니까 너무 진하게 발라놓지 마시고, 좀 묽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걸 이렇게 여기 나눴죠. 이 선과 이. 근데 여기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나누고 같이 들어가고 그죠? 네. 그리고 같이 해주고 또 나누고 그죠? 왜냐 어두운 거 어둠의 만남이잖아요. 어두운 거 어둠의 만남인데 한쪽만 어둡게 해서 대비를 시켜버리면 안 되죠. 이게 이제 끊어진 부분과 풀어진 부분이 있죠, 그죠? 네. 네. 뭔가 형태가 끊어진 부분이 있고 풀려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붓 컨트롤을 잘하면 할 수 있겠죠. 어두운 부분이 좀 뭉칠 수 있으니까 어두만 해도 전혀 빛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이런 사이사이 공간에 빛이 전혀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열어주려고 틴트를 좀 써주는 거예요. 틴트를 쓰면 답답하지 않거든요. 이런 톤들이요. 네, 시커. 지금 이미지상으로는 조금 어둡지만, 여기도 어두운 거 어두운 만남이죠. 네, 어둡지만, 빛이 전혀 안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 손은 그죠, 지금. 이런 데는 이제 약간 붓둥으로 해주는 이유 알겠죠? 너무 진하지 않게 하려고, 그죠? 예. 여기도 보면 여기가 튀어나왔으면 이쪽은 조금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약간 틴트를 좀 써서 채도를 떨어뜨렸어요. 예. 틴트를 쓰면 채도는 떨어져요. 선명도잖아요. 아, 뭔가 여기를 또 이렇게 어둠을 좀 틴트로 눌려놓으니까 뭐 하고 싶어, 여기 그림이 또? 여기 또 튀어나오게 하고 싶죠. 좀 채도를 높이고 싶죠. 또 여기 좀 보라색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상대적이에요. 그죠? 여기를 하니까 여기를 더 또 땡기고 싶고. 여기 포인트를, 센터를 가까운 데를 좀 많이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뒤에 있는 거 막 그리면은 센터가 약해져요. 그럼 또 그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완성도가 올라지는 거예요.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겠죠? 어둠을 묶어버리니까 튀어나온 부분이 훅 약해져 버렸네요. 그죠? 자잘한 근육이나 자잘한 뼈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지. 그러니까 작은 것 그리고 사람마다 모양이 또 다 다르니까 얼굴 모양이 다 다르듯이 근육 모양도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거 위에다가 보이는 거를 충실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리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 거리감이나 그리고 색감 그런 거는 자기 설정, 자기 연출 좀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거리감을 더 낼지 거리감을 더 뭐 과장할 수도 있거든. 앞에 거와 뒤에 있는 거를 좀 과장 표현해도 돼. 땡기고 싶다. 이거는 반드시 객관적인 정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거리감은 거의 톤으로 조절하죠.
톤과 채도와 뭐 묘사 정도로 이제 조절을 하죠. 그런 조절을 자기가 연출하는 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색감도 내가 앞에 있는 걸좀더 채도를 높여보겠다. 또는 어둠 안을 좀더 뭔가 더 깊숙한 느낌이 나도록 틴트를 써보겠다. 그죠? 근데 종이를 너무 막 연거푸 올려놓아서 종이가 너무 일어나서 퍽퍽해지면 드로잉 붓질이 잘안 들어가요.